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 제가 비 오는 관계로 집에서 또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앞에 그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제가 코로나 좀 주춤할 때 제가 팬분들 나눔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제가 낚시 나눔을 한다 해서 제가 방제를 떼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행사를 미루게 됐습니다. 지금도 집에 물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건은 그대로 있고 저는 그렇다 해서 이거 자체는 이 물건은 보이드릴 거는 전부 다, 뭐, 어디 유튜브에서 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뭐 스포츠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실시간 방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 보고서 순수하게 제가 팬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제가 이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500명 때는, 500명 행사는 끝났고요. 이게 1000명 제가 행사에 했어야 한 겁니다. 1,020명에 제가 행사를 했어야 한 건데 지금까지도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물건을 집에 놔두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물건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거는 지금 낚시 조개입니다. 그렇죠? 낚시 조개 맞죠? 자, 그 다음체 요 보면은 낚싯대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 낚시 가방도 보이고 낚싯대도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자, 요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릴이 나쁜 릴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낚싯 줄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닐이 가격이 작년에 아닙니다. 닐이 톡탈 지금 6개, 닐은 지금 6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줄도 나쁜 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닐은 지금 6개나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가정에 쓸수 있는 칼 세트가 지금 이렇게 지금 두 세트나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밑에 지금 한 세트, 요게 또한 세트. 또 이거 자체는 모기 잡는 대체제겠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고기 살림망. 요거는 고기 살림망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제 품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자 가면 이거 품통이겠죠? 이거는 작은 거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좀큰 겁니다. 요 옆에 있는 거는 좀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나가서 또 다른 박스에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겁니다. 옆에 또 물건이 또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건 낚시에서는 다 필요가 한 겁니다. 다 필요가 하고, 그리고 요 안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노래방 기계도 보이시죠? 마이크. 그쵸? 두 개나 있습니다. 두 개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호라색이거든요. 지금 요 안에도 물건이 작은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 작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요것도 랜턴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랜턴이고, 요거는 뭐 도깨비, 뭐 가정에 설 수가 있는 뭐 도깨비 방망이다 하나, 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받아가는 사람들이 잘 알겠죠. 가정에서 쓰는 게다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자체는 보면은 까만 거 보이시죠? 까만 거는 의자가 낚시 의자인데 꽤 큽니다, 여러분들. 낚시 의자인데 꽤 큽니다. 자, 여러분들 또 다른 거 하나 더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다른 거를 한번 더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자체는 제가 쓰던 겁니다. 제가 쓰던 건데 한번 사용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노란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낚싯대 끝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적히면 되고, 이렇게 적혀 오면은, 이렇게 해봐는 이게 낚싯대 끝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딱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눔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자, 낚싯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낚싯대는 유튜브 팬분, 낚시 하시는 분이 저인데 나눔을 하라고 저한테 주셨습니다. 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단은 아닙니다. 자, 요 옆에는 누워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싼거 누워대도 있거든요. 자, 요 안에는 그래도 가격을 좀 합니다. 이 낚싯대는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낚싯대는 여러분들이 갖고 놀기 좋도록, 좀 갖고 놀기 좋도록, 1호대 뭐 5m 30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해서 제가 생각 끝에 고민 끝에 하는 결정을 내린 게 여러분들의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갖고 놀기 좋도록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낚싯대가 굉장히 가볍거든요, 여러분들. 이 낚싯대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이 낚싯대에 이 닐이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요 닐을 하나씩 들어갈 거고요.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닐 어떤 게 들어가는 거? 자, 요 닐이 들어갑니다. 요 닐이.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앉아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게요.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한...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제가 일종의 욕심이 나면은 여러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는 아마 9월 말 정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제가 그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500명대는 제가 팬분들을 만나서, 낚시터에서 만나서 제가 나눔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돈이 좀 많이 좀 들어가서 했는데요. 그때도 낚싯대도 나눔을 했고, 그래 했습니다. 낚싯대도 또뭐 팬분들도 저인데 나눔을 해라고 해서 그 팬분들인데 또 낚싯대도 나눔도 갖고 많이 했습니다. 뭐 닐도 좋은 거로 많이 갖고 그래 했거든요. 자, 요번에 또 이거는 1000명, 제가 1020명의 행사를 한다 해서 행사 준비를 자체를 한다고 했는데 너무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변경이 돼가지고 너무 또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났기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말 정도 제가 이 행사를 여러분들께 좀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를 제가 또 팬분들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좀 한번 시청자분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눈이 안 좋습니다. 눈이 안 좋은데 그 송정 전영민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 제가 영상을 두 개나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1부, 2부 이런 식으로 송정 전영민 눈 이야기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댓글을 안 달아드는지, 제가 저 마음대로 구독을 왜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저인데 구독을 해주면은 또 저도 구독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종 모양에서 빨간 것만 들어오게 되면은 종 모양에서 빨간 것만 들어오게 되면은 구독자가 아닌 것 같으면 빨갛게 되어 있으면 제가 구독을 눌러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 앞에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저거 휴대폰 세대에다가 컴퓨터에다가 지내게 되면 네 군데서 방송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로 내가 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휴대폰도 지나게 되면 지금
배터리가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충전을 시켜서 또 영상을 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화로 여기에서 마이크 채팅을 합니다. 마이크 채팅을 하게 되면은 오타가 두 배, 세 배 더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양해를 여러분들이 조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겠죠? 제가 실시간 방송을 못하는 거는 실시간 방송을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실시간 방송을 할 때 보면 여러분들 채팅글이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채팅글 올라가는 자체를 제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안 들어왔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못 읽어 드립니다. 그 인사를 못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는 도중에도 저인데는 욕을 하겠지요. 뭐 인정머리 없다든지 여러분들 하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욕을 안 듣기 위해서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저의 왜 방송을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유튜브 방송을 6년 차입니다, 여러분들. 6년 차입니다. 6년이 넘어서 저는 1000명 구독이 됐습니다. 6년이 넘어서 1000명 구독이 됐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제가 손잡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기에 제가 이 낚시를 가지고 팬분들 나눔 행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그리고 댓글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 참석을 하겠다라면은 1번 먼저 적으시고 밑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참석을 하겠다 못하겠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2번은 못하겠다 밑에다가 댓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실시간 방송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는 실시간 방송을 절대 하지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은 지금 이렇게 컴퓨터도 지금 틀어놓고 영상 때문에 지금 안 해놨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제가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이 나눔은 9월 말 정도 돼서 이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 앞에 방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날짜가 많았기에 아직까지는 방제를 올리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8월 한 중순이나 이렇게 되면은 제가 8월 한 중순이나 되면은 코로나 상태를 보고 제가 방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